안산시 월피동에 위치한 광덕종합시장입니다. 지난 8월 이곳에 문을 연 공유상회.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공동으로 전시 판매하는 곳입니다. 제품 구입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블록놀이와 손뜨개, 친환경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착한 마켓과 공유 마켓, 문화 마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기 위해서 금년 8월 이곳 광덕시장 1층에 공유상회를 개소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각종 공간이나 물건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복합지원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포함 3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조성된 공유상회. 이곳에 입점한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동조합, 예비 창업자들은 임차료를 내지 않고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사회적 경제기업의 플랫폼이 마련된 만큼 판로 기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공간에 와서 공유상회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직접 구경도 하고 사람과 사회의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을 위한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유상회는 안산 에너지마켓 1호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매니저를 통해 각 가정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꽂아만 놓아도 돈을 버는 대기전력 콘센트입니다. 여기 오시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제품,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제품, 그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제품들이 약 50여 가지가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시중보다는 저렴하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꿈꾸는 안산시 공유상회.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생산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됨으로써 지역 경제 선순환을 선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안산 드림TV 김현주입니다.